우선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 거 말고 이제 엄마 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딱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는 직업인지를 보면은 아예 안 맞진 않아요. 아예 안 맞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엉뚱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사람이 엉뚱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이 가져야 되는 직업이 따로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엉뚱한 직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거니까,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일을 시작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안타깝다, 안쓰럽고, 원래 본인 사주팔자대로 살아갔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될 듯하면 안 되고, 또 뭔가 잘 풀리면 하면 안 되고, 뭔가 되다 말다 약간 이런 꼴이었을 거라고 해요. 맞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해요. 네. 될것 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가서 많이 물어보고 빌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답답했어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초발언이라든지 뭐 그런 뭐 굿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네, 그런 맞아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 느꼈을 때는 어떤 기운을 가장 많이 받냐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래. 네. 많이 빌기도 빌었고, 아까도 나한테 그랬잖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애기들 때문에. 해결된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엄마는 조금 표면적인 부분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희랑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거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볼수 있는 이렇게 제자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현실적인 부분으로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빠였던 것 같기도 하고 본인 남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현실적인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그 뿌리 근본적인 이유랑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될 만하면 안 되고 돈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고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지만 하다가도 다시 또 그랬었던 것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봤을 때물 위에 찌꺼기들이 조금 조금 이렇게 막떠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밑에 이제 진짜 그 핵심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찌꺼기만 걷어내고 그런 꼴이었다고 해요. 네.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쵸. 뭐든 해도, 이게, 마음속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일은 제가 잘 돼야 되는데, 아이들을 건사를 그쵸. 하니까, 그래서 기도, 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이 없다 하고 계속 참고 이렇게 계속 저만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 같았어요. 맞나요, 그게?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본인도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좀 촉은 빨라요. 그니까 그 직감이 세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나는 보여. 아니 제가 제가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요. 딱 그래요. 그 어떨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강하게 오죠. 원래는 엄마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분명하대요. 원래는. 근데 지금 나이가 많잖아. 그럼 갈수 없잖아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이건 뭐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쵸. 네?
원래 저희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아. 너무 굴곡이 많아. 우선 제가 가만히 있어도 욕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오해도 그니까. 저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오해가 그쵸. 하고 뭐든 부딪히면 계속 저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결과가 나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낭매수라는 게 있거든요. 사주에 낭매수가 많아요. 낭매수는 그 낭매는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네. 될 듯하면 미끄러져서 또 내려가잖아. 네. 엄마가. 그쵸. 네. 그 기운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구설수도 너무 많고 네. 주변 사람들의 오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많이 사고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을 곱게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 더 외로우니까 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가서 마음 편하면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등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거를 걷어내고 그 안에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원래 본인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희는 이제 업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엄마도 이제 불교를 다녀서 알겠지만 사람은 그 윤회를 하잖아요.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39번 정도 윤회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윤회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그 윤회를 하면 우리 전생이 또 있을 거잖아. 전생에 본인이 잘못한 그런 과업들을 다 떠안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번 생에 그 죄를 씻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인생을 사는 거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 죄를 또 닦아 나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데 본인이 가로막혔던 그런 부분들 있죠. 네. 그런 거에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본인이 이 길을 안 간 거 그리고 네. 본인 업장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했을 거다. 네.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 굿도 되게 많이 하고 부적도 정말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처럼 우리 그 초파일이라고 하나? 네. 그럴 때 가서 연등도 많이 올리고 하잖아.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자기 사주에 어떤 기운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맞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엄마는 사실 불교 기운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자제분들은 없어요. 셋 다요. 셋 다. 특히 아드님은 더더욱 없어. 거의 약간 마이너스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그 불교라는 그 교리와 합이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엄마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간절한 마음에 올리는 거지만 이게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쵸. 이게 우리나라는 사람한테 불교인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교에 가서 빌면 너무 효과, 성불 보는 게 많아. 우리 효과 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많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부딪히겠죠. 내 기운하고 불교 기운하고 부딪히겠지. 그러면 그럼 절 가지 말라 하시는 제가 봤을 거죠? 때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믿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교회 쪽으로는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불교보다 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기독교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엄마가 좀 많이 안 좋네. 본인이 많이 안 좋다고. 전 그런 거 있어요. 어려서부터 절에 교회 가면 다리가 막 저리고 막 답답하고 예, 혼미해져요. 그쵸. 정신이.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더 웃긴 거는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이제 제가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안 가야 되는 곳을 누가 불러요. 부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구토가 나고 못 견디고 그쵸. 와요. 그게 부딪혀서 그러는 거는. 그쵸. 그 기운하고 부딪혀서 그런 건데 왜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이제 아우라가 있거든요. 네. 아우라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네. 방어해주는 방패막이야. 엄마 아우라가 없잖아. 없어요? 본인을 지켜주는 아우라가 너무 약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우라가 강하면 그런 데 가도 잘 버텨. 조금 힘들어도 잘 있다가 잘 와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그 방패막이 없잖아. 그러면 가면 그대로 다 느끼게 돼요.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좀 사람들이 많은 곳.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뭐 큰 교회라든지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큰 쇼핑몰 그런 데 가는 게 좀 힘들어 보여 내가 봤을 때. 네.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뭘 알면서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봐. 아니 절에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비우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해서 조금 씻은 듯 하는데 회복은 안 돼요. 한 번도 회복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을 잠재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근데 그거는 누르는 거예요. 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그렇죠.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누르면 언젠가 터진다 엄마. 네, 네. 그러면 그때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가는 것까진 괜찮대요. 절에 가서 우리 왜 절에 가면 산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뭐 가서 한 바퀴 쭉 그냥 산책 정도만 딱 하고 그리고 그냥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이제 잘 되겠지. 그냥 딱 그렇게만 하고 너무 그런 많은 행위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직업이랑 그리고 이제 남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분을 아마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좀 혹시 좀 오래되셨어요? 이혼하신 기간이? 12년도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한 10년 좀 넘었네요. 네. 10년, 11년. 네. 근데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실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근데 재혼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냥 좀 편안하게 만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나는 만나는 걸로 보이는데 막 나쁜 사람이 들어온다라고는 안 하실. 그렇다고 100% 잘 맞는 사람은 아니다. 혹시 가정이 있는 남자인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지금 만나시는 분이 계세요? 만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조금 오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 말고 다행.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은 다 자기 본체 영혼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 영혼이 원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대요. 남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엄마가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네. 돈 많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좀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의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기도 해. 금전적인 거. 아 참. 물론 우리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돈도 많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스타일도 좋고 이런 너무너무 좋죠. 환상을 많이 했는데요. 어떡하죠? 근데 이거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 다 가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제가 볼 때 마음이거든요. 엄마 마음이 조금 편한 거.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 걸로 보여요. 언제 정도? 저는 지금 이번 달 말고 이번 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막 몇 월 달이다고는 말씀을 따로 안 주시네요. 근데 이제 엄마가 초기 그러니까 직감이 되게 빠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마 상대방 그 얼굴을 보면 약간 알아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래요. 그래요? 왠지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할 거래요.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 있어야 될것 같아. 앞으로 나중을 놓고 봤을 때 혼자 살고 너무 외롭잖아요. 그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네, 욕심을 또 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만약에 새로운 분을 만나시게 되시면 네. 막 크게 뭔가 이것저것을 바라는 거 말고 네. 그냥 마음이 잘 통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제가 사는 게 어려운데 어렵진 않을까요? 사는 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은 엄마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남은 인생? 남은 인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조금 어렵겠다. 그래도 지금 회사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셔. 큰일이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본인의 그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식 3명을 이렇게 건사한 것만으로도 본인은 기적이라고 하시네. 옛날에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환경, 그런 가정 속에서 저렇게 3명을 다 학교를 다 저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고생 신기할 많이 했죠. 정도라고 하시네요. 고생 많이 했죠. 그니까.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막내 녀석이 성인 됐잖아요. 그래서 성인 되면 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또 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군대 이런 거다 포함해서 앞으로 4, 5년 정도는 엄마가 조금 뒷바라지를 해야 될것 같아. 물론 이제 아들도 알바하고 해야지. 어떻게 다 엄마한테 받으면서 살겠어요? 그거는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 엄마가 다 해주는 건 불가능해 보여서 그래. 한 5년 정도만 딱. 해야죠. 아직은. 왜냐면 아기가 지금 잠깐만 21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시네. 양띠예요, 양띠. 조금만 더. 아들이 지금은 사실은 나이도 그렇고 사회적인 위치도 홀로 설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는 거다 포함해가지고 짧으면 4년, 길면 5년 정도. 잘 살까요? 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엄마가 헛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셔. 엄마가 헛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고. 헛짓거리한다는 뜻은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면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 말라고. 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는 가야 되는지 어디를요? 알았죠. 절에 가든가, 아니면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등을 올려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랬던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쵸. 처음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 좋아질 거야. 연등 올리면 좋아질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반대로 물어봐야 돼. 어떤 부분이 좋아질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좋아질 건지. 다 물어봐야 돼. 한 번도 풀려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물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쵸. 근데 이제 엄마뿐만 아니라 오시는 손님분들도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좋아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난돈 내고 했다. 잘될 거라고 했으니까 돈 내고 했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좋아진다고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못해, 다들. 그럴 때 돌아온 대답이, 아, 그냥 하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돌고 돌고 돌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신기하게 이렇게 인연이 되고 네, 그런 건데 네, 그거를 엄마가 혹시나 만약에 다른 데 갔어 네. 근데 막 거기서 많이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럼 여쭤보세요. 어떤 부분이 언제부터 좋아하시는데요? 그거를 꼭 확인하고 해야 돼. 우리 한두 푼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도 없는 돈에 다 쥐어 짜가지고 다 등으리고 하는 건데 되게 혼났어요 애들한테요. 왜? 그거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엄청 혼났죠. 근데 이번 마지막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잘 될 거라는 엄마 입장에서 엄마들은 다 그래. 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하면 좋다니까 했던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제 안 할 거야. 계속 안 할 거야 그랬는데. 근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다. 아니요, 이제 하지 말라 하시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제 저는 좀 50 넘어갔으니까 제 노후만 생각하면 됐고 노후만 어느 정도 조금 무탈하게 네. 평탄하게 네, 그 정도는 하면 되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아프지 말고 자기 가는 길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그럼 엄마가 마음으로만 이제 기도하면 돼요. 네, 막 누구 찾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엄마 것도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어. 특히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본인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산다고. 네, 맞아요. 근데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 게 그 네, 기운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엄마 것도.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딱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어머님이 집에 가시면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엄마는 일단은 그런 하면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하면 본인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시면 더 마음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이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 이겨내 보세요 한번. 아, 이틀만요. 알겠습니다. 이겨내 볼게요. 그냥 이제 내가 그런 거를 또 지금 이미 올린 거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되받고 네. 시킬 수 없으니까 네. 그래 그럼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딱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한번 그 올라오는 마음들,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잘 진정을 시켜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